반갑습니다. 이터널 리턴은 18명의 실험체들이 아이템 파밍과 적처치를 통해 성장하고 나머지 경쟁자들을 제치며 최후의 1인이 되어 1등을 차지하는 배틀로얄 게임입니다. 첫 시간은 간략하게 이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터널 리턴은 옆 동네 게임인 롤과 비슷한 모바 장르입니다. 캐릭터들은 기본 스킬 3개, 궁극기 1개, 패시브 1개, 그리고 무기 스킬 1개가 있습니다. 캐릭터마다 스킬이 다르며 레벨이 1레벨 오를 때마다 스킬의 레벨을 올려 강화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이 다른 스킬들은 뭐 옆 동네 시스템이랑 비슷해서 많이 봐가지고 알겠는데 이 무기 스킬이 무엇인가? 쉽게 요약하자면 일반 스킬들은 캐릭터의 스킬이고 무기 스킬은 말 그대로 무기의 스킬입니다. 이터널 리턴의 캐릭터들은 캐릭터마다 사용할 수 있는 주 무기들이 각자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이 아야라는 캐릭터는 권총, 돌격소총, 저격총을 사용할 수 있죠. 게임에 들어가서 이 세 개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권총을 골랐다면 권총의 무기 스킬을 쓰게 될 것이고 저격총을 골랐다면 저격의 무기 스킬을 쓰게 됩니다. 같은 캐릭이라도 무기가 다르면 이 무기 스킬이 바뀌게 되고 다른 캐릭이라도 사용하는 무기 종류가 같다면 같은 무기 스킬을 쓰게 됩니다.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버니스라는 캐릭도 저격총을 사용하는데 아야가 저격총을 들었을 때 사용하는 무기 스킬과 똑같은 저격 무기 스킬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게임의 조작과 전투 방식을 봤으니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을 봅시다. 여러분은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먼저 실험체를 선택하게 됩니다. 무슨 캐릭터가 좋냐고요? 일단은 캐릭터 설명 대충 쓱 보고 자기 취향인 거부터 해보세요. 이런 게임이 다 캐릭 이쁜 거 멋있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캐릭을 하다가 조금 게임이 익숙해지면 더 잘 맞는 캐릭을 찾아도 늦지 않으니까요. 그 다음은 자신이 시작할 구역과 루트를 고르게 되는데요. 루트란 무엇인가? 루트는 이 게임의 특징이자 전략적인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. 이터널 리턴은 아이템 6가지를 부위별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. 무기, 옷, 머리, 팔, 다리, 장식 이렇게 6가지가 있죠. 펜칸이 6가지인 게 롤과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부위에 장비를 2개 낄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머리템을 2개 낀다거나 신발을 2개 낀다거나 그런 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위별로 착용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미리 세팅해놓고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게임에서 파밍 구역을 돌아 파밍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템을 완성시키는 법은 롤과 비슷하게 하이템들을 얻어 조금씩 조금씩 상위 아이템들을 조합하고 최종 완성템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이터널 리턴은 전체적인 맵을 보면 16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. 이 구역마다 각각 뜨는 재료템이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완성템을 만들려면 보통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되는 지역을 들려 파밍을 해야 완성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을 만들려면 절, 학교, 숲을 들려야 하죠. 루트 시스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루트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. 자신만의 전략으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들로 초반에 강력하게 나갈 건지 시간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후반에 강한 템들로 채워나갈 건지 난 그딴 거 모르겠다. 평타 캐릭인데 스킬들을 올리는 예능셋 또 할 거다. 전략도 연구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템들을 부위별로 지정해놓고 이 아이템들을 전부 완성하기 위한 파밍 지역을 정해놓는 것, 이것이 루트입니다. 물론 자신이 아직 이 게임을 잘 모르거나 만들기 귀찮을 땐 다른 사람이 만든 루트를 올려둔 게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도 됩니다. 대부분은 추천수가 높은 루트들이라 이 중에 어떤 루트들을 사용해도 쓸만할 것입니다. 기본 추천 루트가 있긴 한데 이건 쓰지 마세요. 효율이 참 구립니다. 자, 그러면 루트도 정하고 시작 지점도 정했다면 18명의 실험체들이 동시에 게임을 시작합니다. 이제부터는 성장을 해서 남들보다 강해져야 하는데 세 가지 성장법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상자를 열고 아이템을 파밍해서 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. 두 번째는 야생동물을 잡거나 음식, 음료를 만들어 경험치와 숙련도를 올리는 것. 세 번째는 다른 라이벌 실험체들을 죽여 레벨도 올리고 죽인 실험체들의 템을 뺏어 쓸 수도 있습니다. 파밍 같은 경우는 내가 이곳에서 어떤 템을 먹어야 하고 어떤 템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다 싶다면 오른쪽 아래 보면 아이템 종류들이 막 떠 있습니다. 자신이 현재 있는 구역에서 먹어야 하는 템들, 이미 먹은 템들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 창을 보면서 파밍해주면 됩니다. 음식과 음료는 쉽게 설명하자면 포션 같은 겁니다. 체력과 마나가 없을 때 회복시켜주는 회복수단이죠. 음식과 음료의 등급과 효율이 달라서 여러가지 조합이 있는데 나는 내 장착템이 조금 늦어도 궁극의 음식을 만들어 회복력으로 견뎌 살아남겠다, 이런 식의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점점 더 강해져서 마지막에 결국 최후의 1인으로 남아 우승을 하는 것이 이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이죠. 이 게임은 그리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최후의 1인이 되라고 해서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두 명이서 하는 듀오, 세 명이서 하는 스쿼드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싫을 땐 친구를 불러와 같이 하는 것도 게임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? 자, 여기까지가 전투 시스템과 이 게임의 특징인 루트 시스템, 게임의 흐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루트 만들기, 가져오기 사용법과 아이템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!